저희 시스타 29입니다. 맞아요. 저희 올해 9수입니다. 지선아, 응?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응? 기사 뜬 거 봤어? 어? 기사? 무슨 어. 기사? 잠깐만. 기사가 떴어. 봐봐. 시스타 29 남자 방정객도 눈 가리게 만든 박지선 오남이 섹시 댄스 훅군. 사진도 있더라고. 어, 그래? 어. 아니 왜 이렇게 눈을 가렸지? 그러니까 의아하다. 어? 어? 아 옆에 여자친구한테 혼날까 봐 그랬나 보다. 아니 우리가 너무 눈부셔서? 근데 왜 사람들은 다 화난 표정이지?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우리 얼굴 봐도 눈 안 가릴 거야. 우리 얼굴 봐도 눈 안 가릴 거야. 우리 얼굴 더 잘 보려고 라식 수술하고 올 거야. 지선아, 요번에 정범균 결혼했잖아. 어, 범균이 결혼했지. 어. 근데 내가 그 결혼식에 갔다? 근데 기사가 뜬 거야. 오, 무슨 기사? 아, 잠깐만. 봐봐. 어머. 어. 아, 이 친구는 피아니스트 진보라. 오. 이 친구는 개그맨 박소영. 그리고 나. 어. 우리 셋 미녀 삼총사 같지? 딱이다. 아. 어, 기사 제목은 뭐라고 났어? 어, 기사 제목은 진보라 박소영 오마니. 오마니 오마니? 어? 오마니 어머 어떻게 오타가 이렇게 났냐? 어? 기자가 기사 쓸 때 뭐 어 오남이다 하고 눈이라도 가리고 쓴 거 아니야? 아까 그 남자처럼? 어?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오마니 아니라 나오미 캠벨이라고 오타 날 거야. 오드리 헵번이라고 오타 날 거야. 어 마니야 어 남이야 어, 어. 아. 남이야 어. 이 가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해. 그래 맞아. 우리 VIP 고객인데 어떻게 부킹을 한 번 안 시켜주니? 그러니까 어. 한마디 해야겠어. 그래 그래 미스터 송! 아, 또 오셨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예. 우리 부킹 좀 시켜줘. 아, 여기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고 자시고 가네. 단골 손님이잖아. 남자 좀 데리고 와. 우리 외로워. 그래. 아이, 안 됩니다. 아, 남자 좀 데리고 와. 남자 좀 데리고 와. 잘리고 싶지 않으면 남자 데리고 와. 아, 남자 빨리. 좀 데리고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잡아가세요. 서로 가시죠. 아, 하지 마. 가시죠. 아, 잡지 마. 가시죠. 아, 미스터 송. 에, 합의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여워.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 미스터 송 잠깐만. 예. 일로 와봐.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내가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 해줄게. 내가 어, 소름 돋아. 아, 소름. 아, 소름 끼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미스터 송이 내 손길 그리워할 거야. 내년에는 우리 연인들처럼 손깍지 끼고 다닐 거야. 저 샤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 미스터 송? 예. 이게 뭔지 알아?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약도와 우리 집 비밀번호야. 이거 줄게. 뭐야? 벌써부터 설레이는 거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자, 줄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어,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아. 귀여워. 아. 대사관이죠? 이민 가려고요. 미스터 송 안 넘어오네. 너 미스터 송 꼬시고 싶니? 당연하지. 남자는 애가 타게 만들어야 돼. 정말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 어미다 삼각지대로 가려고요. 미스터 송? 예. 어! 왜 이러세요? 닥쳐. 어? 이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 오!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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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 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희 시스타 29예요. 맞아요. 저희 올해 9수입니다. 지선아, 근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아는 남자가 나 진짜 팬이라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거든. 어머, 어떤 대화했어? 내가 보여줄게. 이거 봐봐봐. 이 남자가 진짜로 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저랑 사귀실래요? 이렇게 보냈거든. 그랬더니 뭐래 뭐래. 정백이님이 퇴장했습니다.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채팅방 퇴장 아니라 너랑 결혼식 입장할 거야. 신랑 정백규. 남이야, 나 얼마 전에 엄마랑 같이 TV 보고 있었는데 TV 속에 여배우 나오길래 내가 어우 저 여배우 손 진짜 못생겼다 그랬더니 엄마가 차라리 손이 못생긴 게 낫지. 어휴.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갔어. 진짜? 내가 어머니한테 한마디 할게. 잠깐 진짜? 기다려봐.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저 남인데요. 하지마. 욕하지마. 똑같은 것 들려고 하지마. 하지마. 그래. 지선아 그나저나 넌 왜 결혼 안 해? 응? 너는 몸매 좋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이렇게 완벽한데 뭐가 부족해서? 나 부족한 거 있어. 뭐? 요리 못해. 야 요리는 배우면 되지. 그러는 너야말로 오남이. 넌 왜 결혼 못해? 응? 섹시하지, 싹싹하지, 예의 바르지. 왜 결혼 못해? 나 사실 결혼했어. 누구랑? 내 일과. 일은 나의 전부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사랑해.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지?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내년에는 결혼 정보 회사에서 우리 VIP로 데려갈 거야. 재벌가에서 아마 러브콜도 들어올 거야. 근데 남이야. 이 가게 인테리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별로야. 맞아. 한마디 해야겠어. 그래 그래. 미스터 송! 또 오셨네요. 아니 이 가게 인테리어 너무 별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좀 바꿔봐.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스터 잠깐만. 예. 내 얘기 좀 들어봐. 예. 내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얘기 해줄게. 내가 얼마 전에 전생 체험을 했어. 근데 전생에 내가 잘 나가는 기생이었는데. 말도 안 돼. 사또는 무슨 죄예요?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미스터 송이 내 전생 얘기 믿어줄 거야. 미스터 송 아마 전생에 내 단골이었을 거야.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터 송? 예. 이제 여름이잖아. 내가 머리 커트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컷이 어울릴까? 샤기 컷? 아님 버브 컷? 아님 투블라 컷? 어떤 컷이 어울릴 것 같아? 샤라라라라라라라 어떤 컷? 어퍼컷.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네. 가위 하지마. 땅밥 하지마. 귀여워. 예 소장님 저 교도소 들어가려고요. 미스터 송 안 넘어오네. 너 미스터 송 꼬시고 싶지? 당연하지. 남자는 밀당 좋아해.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제가 훔쳤어요. 여자들 마음을 훔쳤다고요. 미스터 송? 예? 왜 이러세요? 닥쳐. 헤어져. 사랑해. 헤어져.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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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마
마우스피스 좀 끼... 아, 끼고 있구나. 자, 덤벼. 아, 하지마. 아, 먼저 때려. 아, 왜 그래 정말. 먼저 때려. 입술로 때릴 거야. 아, 아웃으라 그래. 지금은 아웃으라 그래. 안녕하세요. 저희 시스타 29입니다. 맞아요. 저희 올해 9수입니다. 남이야, 혹시 너 그거 알아? 뭐? 왜 인터넷에 구하라, 이민정, 현아, 윤은혜 네 명 합친 사진이 막 돌아다닌다더라. 어, 나 그거 봤어. 봤구나.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자, 봐봐. 오! 합쳐놓으니까 별로다. 그치? 근데 우리도 합성한 사진이 있더라고. 어머 그래? 어. 어머 세상에. 어, 그 너? 귀한 게 있어? 어, 어머. 그럼 오나미, 신봉선, 박경림, 박지선 합성 사진은? 어머머머. 어, 너무 기대된다. 어, 기대된다. 빨리, 빨리 봐봐. 짠. 어! 어, 네모난 오나미다.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내년에는 이 사진이 미의 기준이 될 거야. 내년에 이 사진 교과서에 미인도로 실릴 거야. 남이야, 너는 네가 꿈꾸는 결혼 생활이 있니? 로망. 그럼. 어. 난 남편이 퇴근하면 자기야 피곤하지, 얼른 밥 먹어, 난 씻고 올게. 앙? 이렇게 말할 거야. 남편 정말 칼퇴근하고 싶겠다. 정말 칼퇴근을 부른다. 그럼. 그럼 넌? 나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나 꼭 닮은 딸이나 대여섯 명 낳고 싶어. 야, 애들 걸그룹 시키면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끔찍해야지.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내년에는 이승기가 우리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할 거야. 근데 너 이 가게에서 일하는 미스터 송 알지? 그럼. 나 미스터 송 너무 잘생긴 것 같아서 미스터 송 SNS에서 이렇게 사진 다운받았잖아. 어,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지? 어, 보고 싶어. 보고 싶다. 한번 불러볼까? 어. 미스터 송! 어서오세요. 제가 바로 미스터 송입니다. 송영길. 하지마! 송씨, 하지마! 아, 잠깐만, 진짜 미스터 송이에요? 네. 같은 송씨인데 왜 이렇게 달라? 혹시 나이가? 29살입니다.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송영길, 오남이, 박지선 동갑인데 대체 우리가 태어났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하이! 하이! 어? 저 외국 사람이 우리 보고 밝게 인사해줬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같이 생긴 동양적인 얼굴 좋아한다니까. 진짜? 어, 내가 한번 꼬셔볼게. 하이! What's your name? 하지마! 하지마!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저 사람 우리 때문에 한국으로 귀화할 거야. 샘 해밍턴이랑 너랑 저 사람이랑 삼각관계 될 거야. 세상에. 뭐야? 갑자기 미스터 송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미스터 송! 아. 어? 미스터 송! 또 오셨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스터 송? 아, 제가 일하는 시간이 바뀌어서요. 그래? 예. 어떤 시간에 일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올게. 어떤 시간에 예, 일해? 시간이요? 어. 자시에서 축시 사이에 일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 미스터 송 잠깐만. 잠깐만. 예. 내 얘기 좀 듣고 가. 예. 내가 슬픈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얼마 전에 군부대 위문 공연을 갔는데. 군인들 불쌍해. 달려가면 어떡해.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그래. 아웃수라.
내년에는 걸그룹 대신에 우리만 찾을 거야. 저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요. 아, 미사성 우리 내기 하나 할까? 끝말잇기에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기면 미스터 송이 내 입술에 뽀뽀해주고 미스터 송이 이기면 무슨 소원 들어줄까? 이 가게 오지 마세요. 오케이 콜! 자 미스터 송이 먼저 시작해. 대결 결? 결혼식? 식해 해? 해지마! 가게 오지 마세요. 오지